조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가장 피해가 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사정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?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모두의 그 손실과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지급됐던 소비 쿠폰이죠. 가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지원입니다.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된다.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금을 다시 검토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재정적 여력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아침 출근 시간이 워낙 바쁘시니까 그래서 이게 또 혹시 폐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침 일찍 이렇게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좀 신나게 해드리는 일이라면은 언제든지 마다 않고 할 생각입니다. 예, 많은 분들 정말 좋은 기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 차이점이 그거더라고요. 다른 나라에서는요, 한번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. 대신에 그 업계에서 평판을 잃으면 저 사람 사기꾼이다, 거짓말장이다 라고 평판을 잃으면 다시는 그 업계에서 발을 못 붙입니다. 대한민국은 완전히 반대로 한번 실패하면 뭐야, 금융사범? 신용불량자로 그냥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대신에 평판을 잃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. 이게 바뀌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왜 라이브 방송 안 하냐 이런 말씀이 많으셔서요.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뵈려고 생각 중입니다. 또 어떤 분은 뭐 지지율 내려가니까 이제 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래 새해부터 준비됐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심상정을 격려해 주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많은 분들 그리고 심상정한테 좀 저 뭐라고 야단치고 싶은 분들까지 다 목요일에 만나서 말씀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. 그렇게 12월이 계속 거듭되다 보면 아마 주 4일째가 실현될 것 같습니다.